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054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6월 24일 오전 11시 47분을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휴마시스 제가 처음 영상을 찍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들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매일매일 한번 제가 어디까지 가나 찍어보겠다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지금 며칠째 찍었죠? 하루 이틀, 3일, 4일, 어제 쉬고, 5일째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갈 때도 제가, 자, 처음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을 때는 좀 우려스러웠어요. 그런데 한번 어디까지 가나 보자. 재료가 좋기에,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점프, 이 점프, 또이 점프, 심지어 오늘의 점프는 점입니다, 점. 근데 이 점이 내일 어떻게 풀릴지, 한 내일 정도에는, 내일 정도에는 우리 영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제 그 다음 점을 만들어내면서 음봉이 크게 한번, 아래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이제 물량을 터는 모습들이 있어서 조금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한번, 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지금? 일단 이미 3배예요. 300%의 수익입니다, 이미. 뭐 불타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뭐, 이거. 하지만 뭐, 신규 매수라는 거는 저는 일단 폭등주는,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심했던 종목의 폭등주는 사실은, 이런 종목을 밑에서 잡으라고 하지, 이 위에서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자, 그래서 휴마시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또 소식이 있으니까, 뭐, 휴마시스라는 회사, 진단키트 종목이죠. 자, 진단키트 종목인데, 이 휴마시스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19로 인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급등과 급락이 계속됐어요. 급등과 급락이. 왜냐, 뭐, PCR 진단키트가 아니고, PCR, 분자 진단키트가 아니고 면역 진단키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국내 FDA 승인도 초반에 없었고, 뭐, 그래서 휴마시스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면역 진단키트가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뭐, 수젠텍도 그렇고,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중간 부위부터 굉장히 좋은 수급이 이제 이런 지금 분자 진단키트가 아닌 종목들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이제 쭉 이렇게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있지만 큰 매출이라는 게 아직도 없죠, 크게. 그런데 갑자기 셀트리온이 나옵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하면 뭡니까? 시가총액 지금 뭐 코스닥 1등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런데 여기서 만드는 항체를 휴마시스 진단키트에 넣어서 전 국민에게 주겠다, 뭐, 전 국민에게 팔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정부 보조금이 어느 정도 있겠죠. 뭐, 그리고 국민 어떤 의료 이런 시스템이 이용이 되면서 굉장히 큰 수혜를 지금 휴마시스가 이런 조그만 회사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던 게 이제 5000억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셀트리온 항체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항체 치료제 뭐 이런 부분으로도 굉장히 큰 인정을 받고 있는데, 휴마시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휴마시스가, 저는 지금, 그래서 한 가지 우려를 여러분들께 표하는 어떤 영상을 찍었습니다. 야, 이게, 우리 전 국민이 지금 몇천만인데, 휴마시스가 당장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EDGC만 해도 몇백만 키트 자체를 못 만들어서 삼성전자랑 손을 잡고, 삼성전자에 이렇게 그 연구원들의 힘을 빌렸는데, 오, 휴마시스라는 이 회사 지금 그렇게 물량을 만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될까? 이게 안 된다면 나는 이렇게 본다. 녹십자 항체도 있지, 진단 키트도 있지, 이낙연도 있지. 자, 녹십자가 이런 이제 회사가 낄수 있겠다. 그리고 뭐 수젠텍 뭐 이런 회사, 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또 이제 뭐 녹십자의 항체를 가지고 또전 국민 이제 진단 키트 검사를 이제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업체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녹십자가 그 부분에 뛰어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녹십자를 맨날 외치는 게 맨날 신고가, 전 종목 신고가를 제가 녹십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보다 휴마시스가 뭐 공장을 크게 하나 짓는다고 합니다. 9월 달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이제 제가 또 알아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9월 달에 공장이 완공 된다고 하고, 그래도 사실 뭐 불량품을 줄여내고 여러 한번 큰 이제 물량을 뽑아내고 이런 것도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쉬웠다면 뭐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개발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휴마시스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점상 아주 좋아요. 물량 자체를 완전히 그냥 가지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 3,400만 주 정도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품절을 시키기 위해서 세 달의 기간 동안 이런 기간과 이런 어떤 주식수와 이런 시가총액 뭐 이런 재료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휴마시스 앞으로 뭐 언제까지 갈지 매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는 계속적인 홀딩, 오늘도 홀딩, 계속적인 홀딩 이제 의견 드립니다. 뭐 끝까지 한번씩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디서 보자면,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시황, 뭐 추천 종목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휴니드도 목표가 달성, 이렇게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 목표가 달성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